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안영희입니다. 애기 아빠랑 사별하고 한참 좀 애기 아빠랑 사별하고 좀 지나서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겨서 명확하게 언제 뭐가 어떻게 일어났다고는 기억이 전혀 안 나. 상황이고 이제 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왜 주기적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 선이에요. 아저씨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네. 그러니까 애기 아빠 사망하고 내가 수술하고 이후에 이제 지금 큰애가 갑자기 얼마 전에 뇌 종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죠. 뭐 일단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건다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복식이죠. 그렇게 계시다가 네. 어머니 가서 물어보시기도 하셨잖아요. 글쎄요. 글쎄요. 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했는데 결과를 봐서는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딴거 모르겠고 아기들한테는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기들한테까지 지금 오니까 뭐 말은 다 제가 끼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식을 받아야 된다. 네. 안영희 씨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술을 되게 즐겨 뭐 자주 매일 먹는 건 아닌데 먹었을 때 자꾸 누군가를 죽여보고 싶다든가 뭐 분노가 자꾸 나온다든가 말을 함부로 막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뭐 뭐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이제 와서 애들을 원망하는 식으로 애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 자체도 너무 싫고. 이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든지 좀 제자리로 뭐가 됐든 명확하게 똑바르게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죠.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나갔어. 어쨌든 내가 사주는 받았는데 이 예시가죠. 시댁 쪽에 신줄이 너무 세게 내려와. 첫 번째, 그리고 단명이야. 남자들이 명이 없는 집이야. 그렇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여든 게 보이고 신을 위하는 게 칠성을 많이 위했던 게 보여요. 그리고 산수 이장을 했는지. 묘탈과 비석, 자판 있지? 이 산바람이 많이 불어. 선산이 이동이 되든 뭔가 움직임이 들면서 산바람이 옛날의 예시가정은 산신을 많이 위하고 독산을 위하고 산신제라지? 이런 게 명예 출세를 엄청 위하던 집이었어. 그래서 가문에 명예나고 출세나고 재물 자랑을 했던 집인데 이게 조부 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진 격이야. 그래서 돈 때문에 조금 다툼이 난 격이고 이 형제 간에 윤기가 많이 끊어진 집이야. 그럼 자기 신랑이나 이제 사주를 보면 부모덕이나 형제덕이 없어.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지. 머리는 참 똑똑하지만 일신에 병이 있어야 그 명이 되게 짧아. 그 모친이 빌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만났을 때는 자기가 제자는 맞아. 봉덕 삼천을 많이 드려라. 그래서 첫째는 명을 이어주자 온 신이고 그 다음 재물에 포부진 거 풀어보자고 왔는데 이 원인을 못 찾으니까 다 힘들어. 너네 안씨 가정도 공덕이 많이 들이던 집안이잖아. 신을 모시던 집이고 신도단지를 모시던 집이야. 그 주를 네가 50% 갖고 있는 데다 예시지까지 받아들이니까 네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그러니 성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그거는 아기 낳고부터 계속 시작이야. 그게 바로 뭐 신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니한테로 느낌으로 니 감각으로 다 왕래를 해. 어떤 데는 몸이 할매 같았다가 어떤 데는 동자손이 오니까 아기 같았다가 지금은 한 번씩 신랑도 오지만 여기 신랑 형제짠지 아버지 형제짠지 좀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지? 네, 삼촌. 여기 분도 니한테 와가지고 욱하는 거야. 한잔 술을 먹든 내가 순간 확 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삼촌인가? 그래서 너한테는 다 왼수같이 보이게 하고 다 니를 죽일 것처럼 오히려 방어를 하는 거야. 니가 그렇게 니가 이상 행동을 하든 니는 정신적으로 엄청 그걸 많이 참는 걸로 보여. 네, 첫째는 신의 벌이야. 벌이 들다 보니까 너희 몸 골수를 하지. 내가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꾸 골수를 자꾸 쳐. 골을 빼간다 하지. 옛날에 산신을 그만큼 위했던 집에 호랑이가 너가 넋을 자꾸 빼가는 격이야. 그러면 그게 머리가 아프든 온몸이 마디마디가 다 끊어질 것처럼 아프든 이런 현상을 느낄 것이고 그게 이유가 없으며 병이 되는 거야. 신에서 너한테 와서 불리자고 하든 아이들 때문에 빌어라고 하면 빌어야지. 왜 개겨? 열심히 빌었는데 나는. 뭐 누굴 보고 빌었는데? 엄마 죽게 살기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지금 이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빈털털이 맨날 말랐어. 애들 보기엔 이젠 진짜 미치는 소리를 들을 판이니. 근데 영희야, 사람은 사주라는 게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네가 태어난 것도 엄마 아버지가 이래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 자식도 신랑이랑 이런 사주를 만들자고 만든 게 아니야. 그 집안은 조상의 덕이고 조상의 벌이고 모든 게 다 타고나. 그럼 너는 너의 사주를 보면 니만 개인적으로 딱 보면 니가 스님이 되든가 비구니가 되든가 수녀가 돼야 돼. 니한테는 서방이야 자식이 없다. 근데 니가 다 가졌잖아. 가지고 나니 그 가진 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먹고 살라고 밤낮 주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번다 해도 니한테는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신랑을 만나서 자식을 선물 받았어. 삼신 할머니한테 이 자식을 지키려면 니는 헌신을 하되 그 공덕 없이는 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참다가 지금 골마서 다 터지게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일단 조상 가리 신명에 가리 해놓고 산신의 벌, 영산의 벌을 좀 걷고 네 몸 다 풀어서 네 몸에 조상이 왔든 흔적들은 순간순간 빙의가 되고 접신이 되는 것들은 신이면 도와주게끔 문을 열고 조상이고 귀신이면 다 보낼 거야. 알았지? 네. 시가정한시 명당 부정영정 가리자 하니 네. 제일 먼저 조상왕내 영실부정. 네. 네가 그렇게 안 놔주면 갈 수 있어? 나는 가고 싶다. 그래, 사랑하는 네 남군님이다. 죽은 지가 몇 년이 수년이 흘러도 엊그제 같고 지금도 내가 살았나 죽었나. 나는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냐? 내 딸이라 감사하며 잠 못 자고 내 마누라 내 영이라고 안으며 잠 못 자고 이렇게 상문에 고해 일신의 병고로 해병으로 가고 나니 니한테를 묶여서 네가 아무리 풀어주면 뭐하냐? 네 가슴에 그렇게 품고 네가 항상 밤마다 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영희 아니야? 죽어도 죽은 같지 않고 밤마다 너 나랑 얘기하잖아. 네 혼자 얘기하면 난 듣고 있고 내 얘기는 네가 안 들리겠지만 네 얘기는 내가 다 듣고 있다. 더 잘해줄 거면 그래. 아무리 나 앞에 있을 때 더 많이 해줄 거야.
형 어머 내지 말고 그냥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내 고집대로 네 옆에 그냥 내둘 거. 오늘은 이 상문과 가져서 내가 안 가면 내 딸아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 너도 아프고 우리 이쁜 딸들도 아플까봐 이거 한번 풀자고. 무슨 거 술 두 번 했노? 응? 신랑 풀어주는 거 또 대리꽃? 대리꽃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말 안 했지. 아니고 기우 안 해. 네가 신문을 지금 열었으니까 계속 성질 나잖아. 어? 칠성하려니까 확 진짜 내림꽃을 하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말하면 되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어? 말이 안 나왔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애지. 뭐 말 안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잖아. 글로 쳐라 그러면. 선생님 말이 안 나요. 제가 내림꽃을 했는데 말 못하게 해요. 이렇게. 그래 신인지 아닌지 홍쳐가지고 뭔 짓거리를 했길래 전부 다 신이라고 찾아오고. 내가 칠성 할머니지? 아이고 하리야, 내가 행년아 나를 받고 가서 물 한 그릇 두고 공덕 단지 시든 단지에 공덕 삼촌 드리라 했더니 헐라당 갖다 버리고 내가 이리 허리가 꺾어져서 내가 안식가정 삼대일의 조마 할머니 정조 할머니 아니냐? 내가 네가 불쌍해서 안식가정 빌었던 줄매기, 네. 너가 시대 이제 친정에 이 빌었던 할매 때까지 빌고 너가 할머니, 네. 친할머니 내려오면서 이 줄이 다 꺾어지니 이 원정을 한번 풀어보자고. 너가 조모 할머니랑 정조 할머니가 손을 잡고 네. 니한테 많이 왕래했다. 너가 엄마 보고 공덕 많이 드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 엄마 자충용 우회처럼 진짜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꿈은 다 꾸고 예감직감은 다 빠른데 네. 너가 엄마 말이 친정 엄마 다 빠른데 절대 신은 없다 하고 묻어놓고 사니 니한테 니가 그 가물로 태어났으니 아가 어디 가도 살기가 힘들 거다. 니 살기 너무 힘드니 내 원정 니가 풀어주고 내 빌은 공로줄 있으면 너한테 주자고. 네. 처음은 그게 시작이었다. 네. 근데 너도 묶이고 나도 묶이고 예시집을 시집을 간 너를 보면 예시가정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집보다 더 세니까 이 집에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올 거야. 할머니가 서서히 펄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대주 영여가 힘드니 알아라고 아무리 해도 네가 그전에는 몰랐단 얘기야. 그러고 대주 서열고 양간 고치냐. 그런 와중에 안시집을 신이라고 모셔놓으니 이름 지어놓으니 예시가정은 해주지도 않고 우리도 묶이고 네 허리 아프게 딱 붙어있고. 그러니 오늘은 할머니가 한 거는 딱딱하고 네. 진정 할머니가 했던 거는 거덕하고 네. 그런 줄이 있다면 더 거덕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진작하고 이렇게 칠성 앞에서 말명이 앞을 쓴 거 오늘 썩 걷어놓고 칠성이 모십니다. 명당에 그래
해나이 때까지 살면서 급살이 들고 병마살이 들고 고진살이 들고 과속살이 들고 살수가 너무 낀다는 얘기야. 이렇게 명칠성으로 이름 지어놓고 가정 안도당에 간신칠성으로 이름 지어놓고 조상이 들고는 영실살에 살풀이를 살을 잘 뺏겨내고 나야 이렇게 소원성취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칠성에서 들어서서 잠시 살에 살수 풀어놓고 또 한번 맞고 갑시다. 내가 시 할아버지 형제분, 아이고 술 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돈 카면 찌집에서 제일 많이 벌었던 배 타고 멀리 돈 벌러 갔다 소리 못 들었다. 아는 게 없지, 그 조상은. 네. 그럼 시아버지만 벤 일을 남의 집에 한 것 같아? 삼촌. 삼촌이 네. 하고? 네. 옛날... 두 분 말고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절대로 윗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사 지내다가 할머니는 이제 두 분인 걸 알게 됐어? 그 외에 그 어떤 얘기도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시할아버지 형제분이 돈을 업을 많이 벌고 배가 여기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으나 아까 물에 빠지간 존상이 때 있지. 그래서 청춘에 가고 보니 이 돈 때문에 다 다툼이 나게 되고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 수살에 묶이고 영산에 묶여서 너한테 왕냐하면서 춥게 하고 속에는 열나게 하고 바깥은 춥게 하고 네. 돈 한 푼에 어떤 데는 벌벌 떨게 하고 어떤 데는 네. 돈이 있는 게 항정이다. 네. 내일 뭐 세금 낼 것도 오늘 다 쓰고 없다. 그런데 조상도 지금 기가 찬 게 대주 읽고 이렇게 오자 하니 손자 없는 집에 받자 하니 서글프고 억울하다 그래. 원통하고 이제는 네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되고 이 양어깨에 다 짐을 안고 저 아이들 살 수 있도록 길 인도해야 되니 우리도 그만 왕래하고 너도 정신 바짝 차려라. 네. 알았니? 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저 아이들 키우라고 도와주는 거지. 네. 그래 엉뚱한 짓거리 좀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너는 집안에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네가 앞 앞이 말 못한다. 네 양심에 지려서. 그랬던 거 오늘 썩 닦아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늘날 이렇게 예시가정 조모 할머니 정조 할머니까지 손길 잡고 들어와서 빌던 칠성 공덕 삼천 잘 들여서 아가 자애들 명언 이어줘라. 네. 네가 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도 도와줄 터이니 수술 안 하겠어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 두 번도 안 하고 세 번도 안 한다. 알았냐? 네. 아무리 사주팔자에 액땜은 하고 살아라 했으나 이 한 번으로 조상도 끝내자고 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마음을 한 가지 하면 집중 좀 하고 안정 좀 찾아라. 네. 얼마 이게 좋다면 여가 후루룩 하고 저게 좋다면 기가 얇아가 저가 주르륵 하고 팔랑기 되지 마란 말이다. 네. 네가 안정을 찾아야 돈도 붙고 사람도 붙고 네. 애들도 바르게 간다. 알았냐? 네. 조상이 당부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 네.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갑시다. 네. 이렇게 칠성님을 모셔서 명의해 놓고 조상 칠성 풀어갈 때 그래도 한이야 원이야 그렇지 제일 많이 왕래하던 조상님 이름 지어놓고 목 잡아놓고 그리고 살 수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 조상이 들고 오고 신명이라 이름 짓고 들고 오고 네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주 딴지다 뭐 대감이다 이름 짓고 주는 대로 갖고 와서 잠시라도 너 그 터에 앉았던 거 닦고 가고 걷어내고 나니 이렇게 소원성취 건강으로 돌려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누가 오든 네 몸을 실컷 풀고 알았지? 네. 조상의 귀신이면 선생님이 물려줄 거고 네. 네 동자도 있고 다 있어 네. 누가 오는지 동자도 조상 동자면 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신동자가 와가 지켜줘 업양이라고 신이 없는 게 아니야 알았지? 신 온다고 다 무당하는 것도 아니야 네 살아갈 힘 주고 네 용기 주고 네 건강 주는 게 네 몸주 신이야 네. 알았지? 네. 눈 감고 다리 좀 벌려 다리 후들거려 그래 후들거리지 다 풀자 하품하지 말든가 흔들지 마 하기 싫으면 안 쫓겨나고 싶나 하기 싫으면 안고 가 하기 싫어도 네가 풀어야 살 거 아니야 하기 싫다고 조상인지 귀신인지 네가 모르잖아 하기 싫으면 여기 왜 왔는데 말로 신청하는데 이거 그러면 너 이때까지 신이라고 이름 짓고 있던 거 네 몸에 꽉 차고 있는데 안고 가 하기 싫어도 풀으라면 풀고 먼지나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의지로 누가 이렇게 발을 잡고 있는지 네 의지로라도 풀어야지 그럼 하품하지 말다 몸은 다 타고 있으면서 안 움직여도 내가 풀으라고 땡기잖아 그럼 억지로라도 네가 풀고 땡겨내야 이 조상이 풀든 신이 풀든 할 거 아니야 알았지? 그 음악에 맞춰서 누가 이렇게 발을 잡고 안 움직이고 하품 계속 나게 온몸은 떨리면서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지 신생줄이 안시가정에서 왔던 할머니며 풀어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고마워 아프요 가자 누군데 사탕 달라노? 아 몰라 사탕 먹을래 그럼 나 오지 누군지 밝혀야 사탕 주지 저 사탕 좀 갖고 와봐라 어? 누군지 밝혀야지 사탕 주지 와봐 내 애기 짓하고 저 누나애들 딸기 줘 딸기 들고 놀아 못 간대? 안 돼 저거만 말아 내놔 그럼 놀면 준다. 잘 놀면 주고 못 놀면 안 줄 거야. 먹어야 신나요. 이때까지 많이 먹었잖아. 누군지 그럼 말해. 동자야? 응? 어디서 왔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동자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동자야? 어? 엄마 신고 탈 때 네가 제일 먼저 왔었지. 그치? 이렇게 있지롱. 그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우리 엄마라고 제일 불쌍하다고. 뭘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치. 아는 게 있어야 도와주지. 해방 놀러 왔지. 먹을 줄 같지. 해방 놀러 왔지. 해방 놀러? 해방 놀러 왔지. 그치, 못 살게 다. 예시 때문에 우리 엄마 힘들다고. 예시 다 나가라고. 안심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아, 얘도 싫어. 그러니까 안씨 너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 얘 씨는 다 싫잖아. 힘들게 하니까, 엄마 아프게 하니까, 말 안 들을 때는 속상해 하니까. 그래서 다 밉다고. 그 안씨 가정에 너 형제자지? 엄마 형제자지? 딱 들어 방울. 뭐라 말했습니까? 먹고 놀아. 오늘 풀고 할머니 따라 가야 돼. 가야 돼? 일단 놀아봐. 도술 없는데 어떻게 있어? 공부할게. 그럼 일단 놀아봐. 얼마나 공부를 할지. 잘 노는지 보고 내가. 응? 알았지? 한번 놀아보자 그럼. 왜 아픈데? 동자인데 왜 아픈데? 밥 먹어 아파서 찍기 싫어.
왜 발목이 아프냐고. 네 동자신이라며. 어? 누구 하나 더 죽어야 장난 그만할 거야? 니는 재미로 하고 니 사 못다 산 거 여기 형제자라고 와가지고 불쌍하다 끼고 돌고 하는 사이에 다 죽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아, 관심 없다면 어떡해. 니한테 왜 관심 있어? 니는 니 사주팔자 명대로 애기 때 간 게 니 본명인데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누구한테? 너한테? 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 넌 죽어서 죽은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가야지. 산 사람하고는 사는 게 달라.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 어? 형아 따라가고 위 할머니 따라가. 오늘은 큰 형아 있잖아. 아버지 같은 형아. 재밌단 말이야. 그래도 형아가 오늘 같이 가지 형님이. 어? 너 같은데? 어. 너 이제는 손 안 놓고 꼭 데리고 다닌대. 형님도 불쌍하잖아. 실종되고 니나 형님이나 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소식조차 모르다가. 그러니까 형님하고 너 놀아. 장군이다 동자다 이름 짓지 말고 오늘은 명패 다 내려놓고 니도 불쌍하다. 다 못다 산 게 불쌍하고 어 그래서 금형이라도 이어줘 볼까. 어떻게 하면 다 건강하게 어 우리처럼 안 살고 사는 만큼 살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도술이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만 엄마한테 와서 사탕 먹고 과자 먹고 그때만 잠시 행복하고 맨날 엄마야 우는 거 보니까 가슴 아프고 니도 같이 울고 저 언니 아들 때문에 우니까 응? 저 누나 애들 막 없어지면 우리 엄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애기같이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는 이제 예시 어? 애기들하고 살아야 돼. 넌 안시집으로 다 올라가. 알았어. 알았지? 그럼 실컷 놀고 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아주 잘한다. 사탕도 뱉고 와, 밖에. 어. 하! 내려앉아. 가슴이 이제, 어. 할머니가 온다, 자. 어. 가자.